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 말이죠. 포항에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 있습니다. 포항에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장면은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이제 드론을 띄워 가지고 360도, 그러니까 호미곶 광장에 이제 360도를 이렇게 비춰 보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호미곶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농경지도 있고 이제 바다도 펼쳐져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보면은 바다와 이 농경지가 어우러진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서부터 내가 그 여러 차례 포항을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상하게 경상북도 포항이 일기예보가 그렇게 좋질 않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닷가가 되어놔서 그런 모양이에요. 드론을 띄우려고 보니까 드론을 날리려면 좀 바람이 잔잔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바람이 세더라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래서 포항을 여러 차례 포항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못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처럼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포항을 가서 됐죠. 여기가 이제 이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은 나무로 된그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다리죠. 인공 조형물 다리입니다. 근데 이 해맞이 광장은,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말이죠. 포항 시내에서 굉장히 멀어요. 포항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탔는데 호미곶 해맞이 광장까지 택시비가 한 5만 8천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6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상당히 택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 거리가 말이죠. 포항역에서 여기까지 한 50분이나 거의 1시간 정도 택시를 타야 돼요. 그렇게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비가 거의 6만 원에 달할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등대가 보이는데, 멀리 등대가 보이는데, 저 등대가 한국 등대박물관에 있는 그런 등대입니다. 그 등대 바로 옆에 한국 등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뭐 관람을 할수 없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폐쇄시켰더라고. 아마 내년서부터는 한국 등대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해맞이 광장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포항이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포항이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바람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포항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에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포기하고, 포기하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근데 모처럼 기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갔었던 것이죠. 근데 포항의 해맞이 광장 하면은 뭐가 트레이드마크냐면은 손 모양 있잖아요. 사람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손 모양 조형물이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조형물이죠. 그래서 지금은 드론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광범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손 모양의 조형물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드론 촬영을 끝내고 지상에서 촬영할 때 그때 손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모양이 멀리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포항 오는 열차를 갈아타고 왔습니다. 네, 동대구역에서 포항까지 운행하는 그 무궁화호가 있더라고요. 무궁화호도 있고 KTX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 이게 손모양입니다. 이거 포항의 호미곶 해맞이 광장의 그 트레이드마크 손모양의 그 조형물이죠. 이게 포항의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대표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근데 생각을 잘했어요. 저렇게 그손 모양을 만든 조형물은 여러 곳을 내가 다녀봤지만 저렇게 만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항의 호미곶 해맞이 광장 하면은 손 모양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대표적인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는 기러기인지 비둘기인지 하여튼 그렇게 새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나무로 만든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원형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아주 이것이 포항 해맞이 호미곶 해맞이 광장의 대표적인 그런 조형물이죠. 이손 모양을 보면은 포항의 그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연상케 됩니다. 예, 지상 가까이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 광장, 여기도 이제 바다에도 손 모양 조형물 있고, 광장에도 손 모양 조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울릉도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해가 제일 먼저 해맞이를 볼수 있는 곳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약간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울릉도가 제일 울릉도나 독도가 제일 해를 빨리 맞이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여기 포항의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 새해 떠오르는 해를 제일 먼저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울릉도나 독도가 제일 떠오르는 해를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먼저 볼수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뭐라는 곳이냐면은 큰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예? 이 가마솥에다 떡국을 끓이는데 한 2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떡국을 이 가마솥에다 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솥이 얼마나 큽니까? 2만여 명이 이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떡국을 끓일 수 있는 가마솥이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마솥에다 2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떡국을 끓여가지고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해맞이를 하는 겁니다. 해맞이 그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예. 추운 겨울에 이 광장에 입추의 여지 없이 그냥 발붙일 틈이 없이 그렇게 대규모 인파가 몰려가지고 거대한 그 가마솥에 끓여낸 떡국을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이제 새해 떠오르는 해맞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건 누가 연구를 했는지 참 연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은 얼마나 인산 관광객이 여기 인산인해가 이룩하겠어요. 그렇지만 않으면 여기 조용한 어촌 마을에
그렇게 사람이 북적될 이유가 없죠. 이런 걸 이제 이런 컨셉을 생각해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호랑이를 이제 벽화로 그려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또 가래가 좀 올라오네요. 하여튼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면 가래가 꼭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손 모양의 그 조형물이는 해변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원형의 모양도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손 모양 바로 옆에는 뭐 가로등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극기가 굉장히 휘날립니다. 어제가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제 18일 날 내가 그 해맞이 광장을 갔었댔는데 어제 17일 날이 그 제헌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극기를 제헌절 날에 개양한 태극기를 그대로 그 태극기인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등대는 이제 그 아끼도 얘기했지만 한국 등대 박물관 건물이고 이 바로 옆에 시계는 거꾸로 가는 시계입니다, 이게. 예, 거꾸로 가는 시계. 그래서 관광지를 위해서 거꾸로 가는 시계도 만들어 놓고 그랬죠. 뭐, 바로 가는 시계라고 하면은 뭐 관심이 없죠. 누구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시계다. 그랬으니까 좀 특이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 깃발이 태극기가 굉장히 그센 바람의 펄럭입니다. 그래도 태극기는 저렇게 요란스럽게 그 바람에 펄럭이는데, 그래도 바람이 세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드론을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드론이 그 바람에 좀 그래도 강한 그런 드론이거든요. 드론 무게가 한 7, 800g 정도 나가는 건데, 7, 800g이니까 거의 한 1kg 정도 되는 그런 드론입니다. 그래서 뭐 바람에 그렇게 과히 그 약하진 않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뭐 느린 우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관광지를 가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나 이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그 우편물을 넣으면은 실제로 간답니다. 우편물이. 우편물이 실제로는 가는데 아주 그 느리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린 우체통이라고 한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로 만든 이 다리죠. 예, 그쪽으로 이제 걸어가 봅니다. 해파랑 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그큰 파라솔에는 이제 그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해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날씨가 굉장히 폭염 뜨거운 날인데 그 할머니들이 한두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해산물을 팔고 있는데 도대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우리 할머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무다리를 이제 걸어가 봅니다. 여기도 아주 특이한 조형물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나무다리를 쭉 이렇게 걸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문어상을 만들어 놨어요. 문어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문어 그 상을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문어상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비춰 봅니다. 360도 이제 돌아가면서 문어상을 비추어 봅니다. 여기가 또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런 그 조형물인데 한 소년이 허공에다 대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 조형물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심장해 보이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한 소년이 허공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그
모양이죠. 그리고 그 소년 밑에는 그 방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뭐, 북남, 동서 이런 방향을 가리키는 게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다리에서 멀리 이제 손 모양의 조형물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서 이제 나무 다리를 다시 걸어서 왔던 길로 나갑니다. 아까 그 보여줬던 문어상이 이제 그렇고, 여기 그 해맞이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조형물이 뭐냐면은, 봅시다. 연호랑 쇠오녀상, 연호랑 쇠오녀상이라는 그 조형물입니다. 연호랑 쇠오녀상. 그래서 쭉 이렇게 옆으로도 돌려서 비춰봅니다. 연호랑 쇠오녀상. 예, 쭉 옆으로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게 이 사진, 비디오가 사진보다 월등히 좋은 건 뭐냐면은 파일 하나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면도 비춰볼 수가 있고 옆으로도 돌아가면서 비춰볼 수가 있거든요. 360도. 사진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진은 정면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뭐 뒤에서 찍고 여러 커트를 찍어야 되는데 이 비디오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한 커트에다가 다 앞뒤 옆면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가 더그 월등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는 비디오 촬영을 하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360도 비추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그렇지 못하죠. 사진은 뭐 전면이면 전면, 후면이면 후면, 이렇게 한 카트씩만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쭉 비추면서 이제 360도를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연호랑 세오녀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적혀 있고, 여기는 그 어떤 그 조형물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360도. 앞뒤 옆 좌우를 이렇게 비춰봅니다. 근데 뭐 남녀들이 이렇게 뭐 아주 그 활동적인 그런 그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도 건물인데 천정은 저렇게 흙으로 덮었고, 흙과 잔디로 덮여 있고, 그 밑에 이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디자인도 특이하죠. 그리고 하얀 또 조약돌이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문호상인데, 그러니까 그 호미곶 해맞이 광장 첫 입구에 그 이렇게 거대한 문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이제 문어상을 돌아가면서 비춰봅니다. 문어가 참 맛있죠, 문어 고기가. 예전에 내가 그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그 문어를 먹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